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를 가보면 그 나라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풍습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남자들이 배를 까고 다니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국 땅의 일상적인 풍습인지 해외에서도 이게 패러디가 될 정도로, 그리고 약간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꾸 보도를 하니까 한때는 중국 정부에서 이 관습을 없애보겠다고 강력하게 제재를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관습인데 법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중국인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들은 이 배를 까고 다니는 풍습을 그렇게 유지하는 걸까? 거기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한자에 배를 의미하는 복자가 우리들이 잘 아는 복을 받는다의 복자와 발음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를 드러내는 것이 복을 불러온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배를 까고 다니면 복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에 대한 이야기, 복을 주세요,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최첨단의 과학과 문명의 시대를 살면서도 사람들은 복받기 위해서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건물에 입주를 할 때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아직도 묘자리 같은 거 쓰면서 명당 자리를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이 복을 향한 본능적인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면 좋지만 그렇게 해서 복을 못 받아요. 이 복이라는 한자를 쪼개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늘이 한 사람에게 밭을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하늘이 준 그 밭을 잘 가꿔야 돼요. 내가 하늘이 나에게 준 그 밭을 잘 가꾸는 일 말고 다른 요소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고 되지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당분간은 아주 복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복을 누린다는 건 어떤 것인가, 개론만 좀 소개할 건데 이제 오늘부터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하셨다라고 해서 중세시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그냥 산상수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흔히 쉽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지 꼭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 중에 이 산상수훈 가운데 머릿말에 해당하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죠. 이 부분을
오늘은 개론만 다루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하나하나를 떼어서 이 팔복에 대한 설교만 모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이 당분간 계속 그 본문으로 선택이 되는 건데, 지금 마태복음 4장까지 이야기는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앞에 것보다는 뒤에 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특히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에 깜짝 놀란 군중들이 반응을 보이며 예수님께 막 몰려들죠. 세상적으로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오늘 5장에 넘어오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인기를 얻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시느냐,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팬덤, 인기, 자기를 선호하는, 환호하는 군중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뛸 숫자는 작지만 제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군중들을 뒤로 하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만 가르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물론 열렬한 팬들은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결국 나중에 몰려들기도 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많은 군중, 회중 이런 것만이 중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평생을 걸어갈 제자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제자인가 군중인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많은 군중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주님께 나가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주목하시며 너는 내 제자고 너는 나의 일꾼이고 내가 너에게 기대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제자로서 예배를 드리는가?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이 제자들만 모아놓고 따로 가르치는 시간, 그게 오늘 본문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원래는 제자들에게만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려고 의도를 가지셨는데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막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의 심정으로 가르치다 보니 이 산상수훈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은 기독교인들에게 아마도 주기도문 다음으로 많이 불려지고 또 보고 은혜 받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산상수훈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는 본문인데 이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가르침을 여덟 가지의 복을 선언함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을 받느니라. 이 공식이에요. 여덟 가지 복이. 그런데 이 복은 이 땅에서의 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가? 그냥 짤막하게 하나하나 우리가 보고 다음 시간부터 다시 하나하나 떼어서 여덟 번의 팔복 설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심령. 우리가 가난하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걸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자, 우선 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 영이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지 육체는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외모는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 스피릿,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거지 육체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이에요. 영.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지더라도 우리의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 예수님께서 그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영이 가난하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전 이 말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면 거꾸로 설명하면 되겠다. 그게 뭐냐? 그러면 심령이 부유한 자는 누굴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심령이 부유한 자는 누굴까? 예수님이 말하는 심령, 영이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는 의롭고 완벽하고 나는 정말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난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인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늘 고백하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내 이름의 명성을 그렇게 높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알기에 연약함을 알기에 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영적인 가난함이 있는 성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애통한다. 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슬피 운다. 세상에서는 웃는 자가 복받은 거고 웃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웃는 게 행복한 거죠. 운다는 얘기는 불행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거꾸로 해요. 웃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운다라는 건 뭘까? 아, 그냥 뭐 서러워서 뭐가 잘 안 돼서 속상해서 우는 모든 그런 울음을 넘어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 내가 어느 날 무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웃을 수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알게 되면 그 사람 그때부터 늘 애통하고 울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건강해요. 나름대로 만족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늘 웃고 사는 거예요. 아, 나는 행복해. 나는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나는 뭐 육신도 건강하고 가정에도 별일이 없어서 그리고 늘 웃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제까지는 늘 웃었던 사람이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더 이상 웃을 수 없죠. 뭔가를 알게 되는 순간, 무언가 소식을 듣고 자기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더 이상은 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대라며 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다들 그렇게 살고 나는 그런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죄인이 아니지. 뭐 이렇게 살던 내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됐어요. 전혀 모를 때는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교회만 오면,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늘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은혜를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알고 나면 세상 조건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하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다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했으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해야죠. 온유하다, 이게 어떤 걸까요? 좀 겸손하게 사는 사람을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착하고 선한 사람을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 온유하면, 착하면 못 살아요. 착하면 맨날 당해요. 착하면 바보 소리 들어요. 아유 저 바보, 저거 맨날 당해, 저거 저러니까 맨날 저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 거지. 사람이 좀 똘똘하고 때론 좀 악착 같고 뭔가 사람이 열의가 있어야지 저렇게 물러 터져가지고 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야망을 가진 사람, 큰 꿈과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것대로 사는 사람이 성공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어요. 막 세상의 야망과 꿈을 가지고 막 밤낮없이 그렇게 질주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걸 알고부터는 내가 야망과 목표와 내 꿈을 향해 막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앞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가리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 변했어. 옛날에는 막 피도 눈물도 없이 밤낮 없이 그 자기의 야망과 목표와 성공을 위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사람 교회 다니더니 하나님을 만나더니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겸손해지고 늘 나는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 그 사람의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 다음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주리고 목마르다, 이건 육체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거죠. 사람이 못 먹고 못 마시면 그것으로는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가장 극단적인 고통을 표현할 때 주리고 목마르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사람들은 잘 먹기 위해 마실 물이 넉넉한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육체적으로 줄이고 목마르면 복이 있다 그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늘 갈구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목마르고 이게 줄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은혜 이런 것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런 줄이고 목마름이 없으면 예배를 왜 나가야 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되는지를 자꾸 거부하게 되는 거죠. 줄이지 않으니까 목마르지 않으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나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늘 이러고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사실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 영적으로 줄이고 목말라 있는가? 목사는, 성도는 늘 영적으로 줄이고 목말라 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 저를 보면 그냥 설교를 그냥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받느냐? 제가 깊이 생각하고 교인들에게 이런 영적인 양식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막 치열하게 준비한 말씀이 제가 정하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만족이라는 수준이 있어요. 아, 이 정도의 말씀을 내가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대중들에게 주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안 풀려. 말씀을 아무리 봐도 만족스럽지 않게 말씀이 해석이 안 되고 또 이게 설교에 잘 또 녹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한 이틀 밥을 못 먹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부족한데 그나마 영적인 그런 목마름 말씀의 그 줄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공부를 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더 교인들에게 정말 좋은 메시지를 주고 영의 양식을 줄까? 이거에 대한 그 저 나름대로의 욕심이랄까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힘들게 나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제 목회 30년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변화하고 그런 건 아닐까? 나는 됐어. 나는 이 정도의 목회를 하고 나는 이렇게 설교를 한 사람이니까 나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 다른 뭐 다른 새로운 거 주실 거 없고 내가 아는 것만으로 내가 해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목마름 줄임이 없다면 저는 그냥 잊혀지는 목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정말 목회하는 동안은 이 막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일이 나에게 한편으로는 고통이지만 이것은 또 한편으로 나를 축복되게 만드는 과정이구나.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괴롭기도 하지만 즐기는 거죠. 그게 행복인 거죠. 여러분에게도 늘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 우리말로 남을 불쌍히 여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놓고, 나는 다 용서받아놓고,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고 내가 맞는 얘기고 상대를 그렇게 정말 내가 정죄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용서받았으니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런 긍휼이 여기는 마음, 특히 부부간에 긍휼이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늘의 큰 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청결하다, 깨끗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걸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게, 저도 좀 배우려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탕 가서 자꾸 닦아야 됩니까?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수양하고 자연을 벗삼아서 막 가서 살면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남은 못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나밖에 못 봐요.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볼 수가 없죠. 내 마음은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지식을 배우고 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으로 마음이 청결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청결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어느 날 내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원래 죄로 가득한 내게 그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그 상태에서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 내가 이런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슬금슬금슬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이런 죄성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없애려면 결국 주님의 보혈이 내 마음을 뒤엎을 때 우린 그때 비로소 주님의 피로 깨끗한 정결한 심령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기기 위해서. 이기면 뭐가 와요?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뺏을 것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영토를 뺏고 귀한 것을 뺏어오고 심지어 사람을 뺏어오잖아요. 그거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을 승리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 가장 많은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다 전쟁에 비유해요. 출근 전쟁부터 입시 전쟁, 무슨 뭐 취업 전쟁, 뭐 심지어 살과의 전쟁 막 이러고 사람들이 다 우리 전쟁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전쟁은 피 흘리는 거예요. 전쟁은 남을 죽여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쟁을 벗어나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어느 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저 사람 거 뺏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영토를 넓힌다고 우리나라 영토가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끼리 서로 뺏고 뺏기고 싸워 이기고 전쟁하면서 내 것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의미가 없는 거죠. 전쟁하고 이겨서 뺏어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굳이 누구와 비교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안 하고 사는 사람들, 그때의 심령을 화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팔복 중에 일곱 봉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생각은 뭐 이런 게 복이야? 이걸 뭘 대단한 복이라고 말해? 이런 생각이 드셔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세상적인 성공의 공식과 완전히 반대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우리들 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다라고 말하면 고개를 갸우뚱거리거나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지만 현실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선 여러분 약자가 성공하려면 강자를 이겨야 돼요. 그럼 몇 배로 더 사람이 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가난해지거든, 뭐 어려움을 당하거든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으래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얘기.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팔복이라는 것을 도대체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추상적인 그런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팔복의 핵심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고 세상에서 살던 방식과 거꾸로 살면 돼요. 그럼 팔복이에요. 우리가 배워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방식 공식에서 완전히 거꾸로 살면 그게 팔복이에요. 그렇게 살면 복을 누린대요. 정말 그럴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방식과 다르게 거꾸로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왔어요? 가난해지고 사람들도 외면당하고 심지어 순교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드디어 여덟 번째 팔복에 와서는 가장 최악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이유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곧 현실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간 뒤에 수 없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버릴 수 없어서 그 믿음을 고수하고 믿음을 고백했더니 어떻게요? 박해가 오고 고난이 왔어요. 근데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 앞에서 가족이 죽는데, 내가 잔인하게 고문을 받고 있는 걸 다 뺏기는데 그걸 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나는 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순교하고 박해와 고난을 끝까지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그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순교,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이 복을 믿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듣지만 현실 속에서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걸 포기하는데 이 팔복의 말씀을 끝까지 적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순교자들이고 초대교회를 읽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곰곰이 곰곰이 성경을 보니까 아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구절이 하나 떠올랐어요.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자 댓글을 다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다 한번 다르세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 이 말을 다시 하늘의 상이 큽니라. 한번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이 팔복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든 초점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맞춰져 있어요.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여기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은 이게 성공이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도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초점을 다른 데 맞춰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서의 성공은 길어봤자 수십 년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의 상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은 결국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지만 하늘에서 상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나 성도들은 잠시 머물다가 사라질 이 땅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초점이 관점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땅에서 억울하고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자신들의 초점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팔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팔복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땅의 성공의 방식, 이 땅의 출세의 방식, 이 땅의 경쟁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방식, 그런 세상의 초점을 보고 거기에 맞추고 살고 있는가? 그걸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사랑 걷기 축제를 하잖아요. 지금 세상은요 끔찍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이 동원돼서 자살을 하고 사람을 살인하고 이게 죽음의 영이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 살리는 영인데 어둠의 영이 젊은이들로부터 지성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자살하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2003년도부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년 빼놓고 매년 1위예요. 독보적인 1위예요. 1위 할 게 따로 있지. 이 조그만 나라가 OECD 세계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살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경제와 모든 문화가 앞서가는 나라인데 왜 한국이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걸까? 모든 전문가들이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인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지만 저는 영적인 문제로 한번 봐야 된다. 그게 뭐냐? 우리 한국의 지금 국민들이 초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워낙 짧은 기간 안에 한국이 못 살다가 정말 평생 남의 나라 지배받고 그리고 정말 억압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자유대한민국을 찾아가지고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유해지니까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이 땅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집 팔고 논 팔고 소 팔아서 자식 대학 보내야 되고 그 자식을 그렇게 공부 많이 시키는 게 좋은 직장을 얻고 성공하는 공식이고 그것이 부모에게 그 가문을 일으키는 방법이고 그런 패턴들이 그래서 조기 유학을 보내고 아이들의 명문학교를 보내고 어떻게든지 대기업을 가야 되고 돈을 얻기 위해서는 뭐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별짓을 다 해서라도 돈을 얻어서 성공하는 것 다 한국 사람들이 갖는 관심이 이 땅에 초점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땅이 주는 후유증, 이 땅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땅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만족되지 않을 때, 잘못될 때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겨우 수십 년간 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걸고 사는 한국 사람들. 이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이 팔복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초점을 관점을 영원한 하늘나라에 둔다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아 그래 지금부터는 그 하늘의 관점으로 하늘의 초점을 두고 살아야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사람들이 여유가 생깁니다. 하늘의 관심을 갖고 하늘의 초점과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조금 다소 어렵고 힘들어도 여유가 생겨요. 땅의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이 팔복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팔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만 자꾸 바라보고 연연하고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죠. 그런데 그걸 초월해서 어느 날 하늘에게 관심을 갖고 이 팔복이 말하는 거죠. 팔복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관심으로 보는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관점을 하늘로 두고 보면 이 얘기가 복이 되는 말씀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영원한 것으로 바뀔 때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이에요. 하늘의 복을 받으면 이 땅이 너무 가난해지지 않느냐.
여러분 모르는 게 있어요. 하늘이 열리면 땅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메이면 땅이 메인다고 했어요. 하늘의 것이 열려지는 순간 이 땅의 것은 내 노력이 아니어도 저절로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이건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산에 불러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만이 아닌 여러분의 자손에게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나누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의 주인공이 되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시길 바라면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깊이 들어가면서 하늘이 주는 복,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복, 그 복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 살아갈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걷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